이렇게. 야, 메테오 떨어지는 거 봐, 미쳤어. 우와, 우와, 미쳤다. 자, 안녕하세요. 전척입니다. 자, 오늘은 기사 구정 스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뭔가 약간 중국 스타일 같은 느낌인데? 자, 가지고. 자, 당연히 다 먹어주고요. 다 먹어주고요. 이렇게 물도 다 주고. 벌써 5만원이야 미쳤다. 자, 오늘 보스룸에서 살짝 약해진 보스 두 명이랑 싸우고, 그 다음에 무기 공격 속도 100%, 나쁘지 않은데? 가져갑시다. 아, 근데 몸이 작아져가지고. 자, 오늘은 뭔가 환각 같은 거 가져가고 싶은데, 환각? 아니면은 화염기관총 또 사기템이지? 가격도 저렴해. 재료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화염총으로 갑시다. 자, 화염총으로 가줍시다. 확실히 마나는 많이 들 거야. 가자. 아, 근데 야, 나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나 70 달았어. 돈이 없어. 근데 굳이 저거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닌데. 되게 조금씩 야, 나 뭐 별로 안 썼는데 벌써 안 했는데. 조각사가 두 번 작동합니다. 이거 가져갑시다. 뭐 하지도 않았는데 마나가 지금 뭐 100밖에 안 돼. 되게 조금씩 써야겠다. 조금씩 때려요. 근데 조금씩 때려도 그냥 바로 죽어버려. 게다가 소인증이라서 이동 속도도 빠르고. 오늘은 좀 빨리 끝나겠는데? 갑시다. 자, 스피디하게. 이렇게 약간 좀 살짝 썼는데 막 마나가 막 미친듯이 나간다. 미친듯이. 이렇게 다 죽여주고. 됐어. 좋아. 근데 마나가, 야, 이거 보스전에서 칼질하게 생겼는데? 관통 갑시다. 여기서는 방어력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. 웬만하면 그냥 다 빠르게 순삭당하기 때문에 방어는 필요 없어. 무조건 공격템이다. 여기서 사제 조각상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또 대박인데. 대박이거든. 오, 바로 나왔어. 사제 조각상 바로 써주고. 이렇게. 아, 이러면 딱 좋지. 자, 나오자마자 바로 써주고요. 좋아. 좋아. 이러면 무한 마나지. 아, 자, 이제 마나 걱정을 할 필요 없다. 하지만 광전사 조각상이 나온다 또 얘기가 달라지지. 이렇게 마나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. 한번 쓸 때마다 마나 60씩 찰 거예요. 왜냐면 지금 나 조각사 효과 두 배 맞다? 조각사 효과 두 번 맞죠? 그래. 아, 자, 너무 막 썼어. 잠깐만. 마나 충전해주고. 아! 보스 두 마리거든? 가자. 여기다 잡아주고요. 오야! 마나 없는데. 잠깐만. 야, 시작부터? 아, 마나 없으면 안 되는데.
빠르게 녹여주고요. 요렇게 요렇게. 아 좋았어. 처형자 처형도끼. 아 도끼? 나쁘지 않아. 그 다음은 이거 합시다. 폭발이 이렇게입니다. 화용기 안쪽. 아 화용기였지. 역시 역시 사기야. 근데 기사로 하니까 마나 소비가 장난이 아닌데? 잠깐만 체력. 자 두 개 먹어주고 들어간다. 체력 4까지 회복되네요. 일로와 일로와. 자 좋고요. 요렇게 요렇게. 자 죽여주고요. 아차. 자 바로 빠르게 갑시다. 빠르게. 자 위로 올라가지고 들어간다 들어간다.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. 자 이렇게 잡아주고. 아 조절이 안돼. 마나 조절이 안돼. 자 체력 물약 좋고. 아 스킬 써야돼 스킬. 어 여기서 마나 충전이 좀 될 것 같은데? 어 좀 괜찮아. 어딨어. 요렇게 요렇게 어느정도 충전 되겠는데? 좋았어. 어 야 잠깐만 체력 체력 체력. 자 이렇게 죽여주고요. 아 어디까지 나오는거야? 요렇게 마나 꽉 찼다. 타염할? 타염할 필요 없고 조금씩 조금씩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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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터치하는 느낌으로 살짝씩 조금씩 터치하는 느낌으로 잡아주는 겁니다. 그래도 마나가 그래도 마나가. 자 2-3으로 어 대용량 에너지 물약 좋고요. 자 스킬 써주고. 야 어야 연속으로 맞으니까 죽을 것 같아. 자 느낌표 느낌표 갈 일 있나? 어? 아 무기진압과 있지. 제발. 오 나쁘지 않은데? 야 공속 2배 이거 무한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와 미쳤다. 와 와 미쳤어. 무한 메테오. 와 이거 보스전 했으면 대박이었는데? 어 치명타 확률 좋고요. 아 산탄총 효과까지 나오면 또 대박인데. 회복밀야. 아 메테오 미쳤다. 하늘에서 메테오 떨어지는 거 보소.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. 자 녹여주고 요렇게 녹여주고요. 아 좋은데? 오 이것도 심지어? 아 근데 이거는 가져가지 말자.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맛을 느끼고 싶어. 한 번만 싸워주고 이렇게. 근데 마나도 많이 들어 심지어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 근데 이것도 편하긴 하네. 자 스킬 써주고요. 60 채워주고. 간다. 자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? 들어가 들어와. 이렇게 자 여기 보스전 보스가 있구만. 와 미쳤는데? 뭐야? 아야 저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야? 아 잠깐만 이거 마나 물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아 회복 물약 좋고.
좋고요. 좋았어. 됐어. 들어간다. 야, 보스 녹이는 녹이는 거 봐야지. 기다렸다가 갑시다. 기 채워주고 갑시다. 가다. 자, 망령왕이랑 그랜드 나이트. 이렇게. 야, 메테오 떨어지는 거 봐. 미쳤어. 우! 와, 미쳤다. 아! 근데 죽었어. 아, 진짜. 너무 막혔다. 너무 막혔어. 어, 환향의 지팡이? 환향의 지팡이도 나쁘지 않지. 어, 캥기기까지 하면 더 대박. 자, 이렇게 써주고 들어갑니다. 좋아. 이렇게. 자, 느낌표 이제 갈 필요 없죠? 요렇게. 아, 녹이는 거 보소. 어, 마오팔? 아, 마오팔은 기사를 안 어울려. 지금 화요말이 미쳤어. 이거 봐, 이거 봐. 메테오 떨어지는 거 보세요. 미쳤죠? 잠깐만. 어, 뭐 있었는데, 가운데? 어, 아닌가? 가자.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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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트 떨어지는 거 미쳤다, 진짜. 간다. 자, 매트 떨어지자. 떨어뜨려라. 자,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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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그냥 녹여버리고. 자, 다음 앱으로. 자, 가기 전에 스킬 써주고. 됐어. 아우야. 여기서 스킬 또 써줘. 자, 가자. 만화는 걱정 없다. 만화는 걱정 없어요. 요거 봐, 요거 봐. 와, 메트 떨어지는 거 미친. 요렇게. 요렇게. 다 뚫어, 다 뚫어, 다 뚫어. 다 뚫어, 야. 메트 떨어져. 야, 메트 미쳤어. 가자. 자, 스킬 써주고요. 저거. 체력 물량? 체력 물량은 필요 없는데. 피가 꽉 차있기 때문에. 저거. 아우, 야. 만화 감당이 안 돼. 이렇게. 먹어주고. 자, 다음 앱으로. 자, 스킬 한번 다시 써주고. 물량 하나 먹어주고. 아이, 자꾸 체력 물량 나와. 만화. 체력 꽉 찼을 때 만화 물량 안 나오고. 만화 없을 때는 체력 물량 나오고. 자, 이렇게. 둥글게, 둥글게. 자, 들어간다. 들어간다! 요렇게. 요렇게. 야, 이 정도면 치트키 수준인데? 자, 이렇게 녹여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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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, 스킬 써주고요. 아, 이거 보스전. 어, 잠깐만, 내려갔다 한번 가자. 게틀링. 네, 만화 물량 먹어야겠다. 자, 좋고요. 간다. 보스 녹이러 간다. 자기 드래곤 형제. 어, 아, 그 보스 세 마리? 어, 얘는 어, 뭐야. 다 녹여. 오야, 죽을 수도 있어, 죽을 수도 있어. 오야, 조심. 와, 야, 잠깐만. 안 돼! 야,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! 야, 완전 사기 캐릭이었는데! 아, 미쳤네. 뭐야, 아, 진짜. 요, 오늘의 교훈. 너무 잘 된다고 나대면 안 된다. 자, 여기까지 합시다. 자, 지금까지 전철이었고요.
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